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종가포럼이 독립운동에 앞장선 명가의 후예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선 일제강점기 경북지역 종가의 독립운동에 대한 발표와 강연을 통해서 국권회복에 헌신한 종가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했는데요. 특히 1919년 안동군 임동면 책거리에서 3.1 만세 시위에 사용한 남상룡 선생의 태극기와 광산 김씨 탁청정 공파의 문중에서 8.15 광복을 기념해 제작한 태극기 원본이 처음으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